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으로 5분 메시지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내 인생을 생각해보니 아 정말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러한 확신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가인의 삶을 결정지었던 너무나 중요한 단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라는 단어입니다. 살다 보면 고향을 떠날 수도 있고 부모님을 떠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안정적인 삶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 승진, 돈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나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저주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큰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00불짜리 50장 총 5,000불을 봉투에 담아서 아들 캐리어 그 가방 안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쫄쫄 굶다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에 5,000달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축복을 이미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복이 있나, 누가 나에게 복 좀 안 주나, 구걸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감탄하면서 기쁜 찬송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